오늘은 이 감자를 가지고 감자 조림을 하겠습니다. 이 통마늘은 이 꼭지를 깨끗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감자는 납작납작하게 썰어주겠습니다. 감자는 이렇게 반으로 썬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반으로 썰어준 다음에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두께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자를 이 정도 두께로 썰어주었습니다. 감자를 너무 크게 썰면 익히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너무 얇게 썰면 감자가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좀 두툼하게 썰어주었습니다. 먼저 불을 켠 다음에 식용유를 좀 둘러주신 다음에 감자와 마늘을 넣고 감자를 식용유에 볶는 것은 그냥 식용유에 안 볶고 하면은 맛이 맹맹하거든요. 근데 식용유에다가 볶은 다음에 졸이면은 좀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볶아지면은 약불에다 놓은 다음에 간장 양념물을 만들겠습니다. 물을 종이컵으로 한 컵을 부어주겠습니다. 간장을 숟가락으로 넣겠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세 숟가락, 네 숟가락, 다섯 숟가락, 여섯 숟가락을 넣습니다. 간이 맞습니다. 이것을 감자에 부어 보겠습니다. 불을 중간과 강한 불에 키워주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간장을 익으라고 간장을 익으라고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아, 감자가 익었나 먹어볼게요. 아작아작. 아작아작 익었어요. 그럼 마늘도 먹어볼게요. 마늘도 아작아작 익었어요. 그럼 불을 끌게요. 이렇게 아작아작 익었을 때 불을 꺼야지 으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익히면은 감자도 으깨지고 마늘도 으깨지고 모양이 뭉개집니다. 지금
다 익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을 끄고 나서 참기름을 두 바퀴 돌려주고, 참깨를 돌려준 다음에 섞어주겠습니다. 감자 국물도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너무 국물이 흥건해도 안 좋고 너무 국물이 다 졸아붙어도 안 좋거든요. 아주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기름을 넣으니까 윤기가 좌르르 흐릅니다. 불엿을 가장 익었을 때 꺼야 이렇게 주걱으로 저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물엿을 넣었더니 갑자기 국물이 많아졌어요. 조금 한 꼬치 미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골고루 다시다도 조금 넣어줄게요. 네,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자조림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반찬 그릇에 감자조림을 담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서 덜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